오늘은 야구종사 성적표법 얘죠. 이제 오늘은 이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부터는 이제 법문 듣고 공부하는 얘기 나와요. 이제 중요한 얘기죠. 야구종사 승자설법이거든. 만약 만났어. 동사. 뭐를? 종사가. 큰 스님이, 이런 뜻이 요즘 말로 하면, 큰 스님이, 법좌에 올라가지고 설법하는 그런 때를 만나거든. 절부득어법에 작현해상하야 생태굴심하며, 절대로 부득하지 말라. 절대로 부득하지 말라. 뭐를? 법에 있어서 작현해상하야, 현해상을 지어서, 현애상이라는 게 뭐냐, 현자는 매달릴 현자고, 애자는 벼랑의 애자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뭐 살기 어렵다, 포기해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두렵다 라는 그런 생각이 현애상이에요. 부처님 법을, 스님들의 설법을 들으면서, 아, 이 스님 설법은 너무너무 어렵다, 도저히 그전에 알고 있던 세속적인 관념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현해상이라는 거지. 보면은 이제 스님들 설법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얘기해도 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좀 어려운 쪽으로 좀 들어가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렵잖아. 근데 이제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특히 법당에 올라와서 설법하실 때는 더 어렵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선에 대한 법문하시고 할 때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거 너무 무슨 욕이 도저히 모르겠고, 나는 공부할 근기가 아닌갑다. 그냥 차라리 나는 그냥 평생 일이나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라. 현해상을 지어서 생태굴심하며, 퇴굴이라는 게 물러나, 굴복하다는 뜻이니까, 물러나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굴복하는, 물러나 굴복하는 마음을 내지 부득 말지어다. 여기서 부득이 여기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법에 있어서 현해상을 지어서, 그래서 해석할 때는 현해상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현해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현해상을 지어서 퇴굴심을 내지 말지어다. 또, 혹, 자, 관문상하야. 혹은, 관자는 익숙할 관자. 익숙하게 들었다라는 생각, 관문상이에요. 익숙하게 많이 들었다. 어려운 말이라도, 이제 뭐, 행자니까는 뭐, 어려운 법문 들어도 생소하고 처음 듣는 거고 한데, 그 어려운 법문도 자꾸 듣다 보면, 뭐, 5년, 10년 듣다 보면은, 뭐, 너상 듣던 말이네. 아는 말이네. 내가 아는 말인 거, 듣던 말인 거, 익숙한 말인 거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다라는 생각을 지어가지고 생용이심 하며, 용이심, 쉽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 개가 반대죠. 어렵다고 해서 퇴굴하는 마음을 낸다든지, 혹은, 아, 이건 익숙하게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쉽다라는 마음을 내서, 쉽다라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부득이란 말이 여기서 한번더 걸려요. 앞에 부득이란 말이 두번 걸려요. 관문상에서 용의심을 짓지도 말고, 당수 허회 문지하면, 마땅히 모름지기. 마땅히 모름지기, 허회 문지. 내, 회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회라 그럽니다. 문득문득 일어나는 생각 말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회예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텅 비워내라. 고정관념을 비우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평소에, 아, 뭐, 이거는 이런 거야. 저거는 저런 거야. 아, 평소에 이 스님은 이런 사람이고, 저 스님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생각들을 비워내고 허회 문지하면, 마음을 그렇게 비워내고 그것을 들으면, 법문을 들으면 필류 기발지시하리니 반드시 있을 거다. 뭐 기발지시. 기라는 것은 배틀기자인데 불교에서는 근기라는 말을 써요. 근기라는 말 들어봤죠? 예.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래.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근기를 나타내는 말은 겸손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왜냐하면 그 근기라는 것은 부처님의 틀에 맞는 거니까. 예. 내가 상근기라고 하면 상근기요. 부처님 법을 만났어. 예. 이 어려운 법을 만났어. 거기다 머리까지 깎았어. 이제 좀 있으면 봄 되면 이제 행자도, 아, 저기 행자복도 벗고 이제 승복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승복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또 바르게 부처님 법 공부 제일 계속하고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 있는 스님도 또 만만해요. 다시 또 보면 스님들 중에서도. 근데 어쨌든 지금 행자님들은 그래도 초바심 자임까지 배우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역경도 여건도 이제 지금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느냐 이 말이야. 그죠? 상근기 중에서 상근기지. 내가 상근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기발이라는 것은 그 법의 기틀이 법의 기틀, 법의 근본. 그 법의 근본 기틀이 발현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 기계가 경운기가 시동이 안 걸려. 오래돼가지고. 근데 자꾸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기름칠 열심히 해가지고 발동이 걸렸어. 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 움직이잖아요. 그죠? 기발이 그런 뜻입니다. 발동이 걸리는 거. 아직까지는 우리가 발동이 걸린 건 아니요. 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처의 그 작용이 움직여야 돼. 아직까지는 중생의 작용으로 살잖아요. 그죠? 부처의 작용이 움직이는 것이 기발입니다. 그 부처의 기틀이 움직이는 거니까 발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기틀이 발하는 때가 있으리니 부득수하거자 하여 부득하지 말라 또 뭐를 배워서 말만 할줄 아는. 하거자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배워가지고 말만 잘하는 그런 행동은 개차바이고 말로만 번지들하게 깨달았니 말았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럼 저 원래는 행을 어떻게 하고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데 근데 그 행자님들도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들을 거야. 그 어떤 선사 스님이 후학들을 가르칠 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나는 눈 밝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행실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어. 한 번. 그 스님만 또. 그 스님만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핑곗거리로 삼아가지고 무슨 뭐 견해 잘 세우고 부처님 법도 바로 볼줄 아는 것이 중요하지 행실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행실은 막 이렇게 과감하게 팍팍 하는 거야. 그렇게 핑곗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다른 스님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스님만 그렇게 얘기했어. 꼭 보면 하여튼 그런 건잘 찾아내. 편하게 그런 건 찾아가지고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평생 이제 뭐, 지 맘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잘못됐어요. 물론 그런 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항상 남 눈치 보고, 그래갖고 행동은 조심조심 하면서, 마음속에는 온갖 번뇌망상이 드글드글한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해당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말이 안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배워가지고 말만 배운 자를 따라가지고 다만 구변 말 잘하는 말재주 구변이에요. 구변. 말 잘하는 말재주만 취하지
말지어다. 배우고 말하는 거를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별로 뭐 짜잘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같이 이제 이렇게 말만 잘해가지고 이거는 헛방이라 이거야니까. 소위 이른바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그죠? 똑같은 물인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우음수하면 성윤다라야.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드는 것과 같아서 인달하얀 토가 뭔 뜻이냐면 뭐뭐 인듯해서란 뜻이에요. 토 자체가. 그래서 인듯이라는 게 인달하야가 그 앞에 인자가 앞에 나온 한자가 받침이 없으면 그냥 니은만 붙이면 된다고. 유인달이 아니라 성유인달 이게 아니라 줄여가지고 성윤달하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 그 옛날 토예요. 그런 건좀 알아놓으시면 강경하실 때 좋아. 폼나. 강경할 때 옛날 토는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드는 것과 같아서 지학은 성보리하고 지혜로운 배움은 보리를 이루고,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지혜로운 배움은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은 배움은 생성사라 하니, 생사를 이룬다라고 함이 시안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배우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각자가 목적을 좀, 이 삶에 출가한 목적에 대해서 말은 하긴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부처의 그런 가르침대로 배우고 익혀서 부처의 마음가짐을 갖추어서 그렇게 그걸 회양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야. 내 혼자만 위한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위한 거. 금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연을 결심을 했으면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 된대. 금연하겠다. 나 담배 안 핀다. 내 담배 안 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마다 내가 담배 안 핀다라고 끊을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 내 혼자 씨 오늘 담배 안 끊,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담배 핍니다. 좀 있으면. 그죠? 예. 근데 내가 주변에 보는 사람들한테마다 내가 담배 끊을 거다, 담배 끊을 거다 얘기하면은 주변 사람의 시선 때문이라도 조금 더 참아. 그렇죠? 예.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무언가 특히 중들은 공부는 이 공부라는 게 사실은요 너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보상이 바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남이 그렇다고 막 바로 막 말이 안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혼자 그냥 아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아야지 금년 혼자 해야지 하고 똑같은 거야. 안 알아줘 아무도. 그 대신에 그렇게 하는 대신에 내가 공부에 다른 사람을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전부 다, 고통에서 건져주고,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 보이고,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구제해주고 싶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볼 때마다 내가 구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게 자꾸 선순환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나는 괴로워하는지 말지 모르겠고, 내만 괴로우면서 건져야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있으면 금방 괴로우면서 벗어나서요, 이제, 중대면. 한 1, 2년만 지나고 나면 편안해. 그럼 그때 공부하겠어? 내가 편한데. 안 해! 그럼 멍청한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보인데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보인데 편안한 사람이, 계속해서 세세생생 그렇게 바보로 편안하게 살면 괜찮아. 근데 안 그렇다고.
바보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엄청나게 크다고. 개도 늙고 병들고 죽을 거라고. 아직까지 좀 사지 욕심 말짱하고, 사회생활 그래도 좀 했으니까 통장에 받아놓은 돈도 좀 있고, 그럴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도 있어. 나이 더 들고, 주변에 내 제자는 아무도 없고, 주변에 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신도도 아무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나? 뿌린 만큼 거두는 건데. 내가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괴로움을 건져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들을 진짜 괴로움에서 건져주고 편하게 해줬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도움을 줄 거고. 그래서 크게 생각해야 돼. 중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 생각할 때는 크게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그렇게 빵 나와버려야 돼. 일체 중생. 부처님도 못한 거 내가 안 해보겠다. 그래 나와야지. 뭐 혼자 편하게 살고 싶고, 혼자 무슨 건방진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 혼자 선빵 들어가서 뭐선 공부하고 싶고 뭐 하려고 하는 건가 그거. 그 뒷말은 아직 안 연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 가야 된다고. 건방져 보니까. 건방진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그렇게 하기 그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일체 중생을 중생들을 제도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다는 것이 먼저 나와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순서는 물론 바뀌겠죠. 물론 뭐 일체 중생을 괴로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먼저잖아, 당연히. 근데 얘기할 때는 괴로운 사람들을 구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승적인 마인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핑계라고 가 이거. 뭐그 뭐.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잘 갖춰지고 힘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지혜로운 공부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공부는 깨달음을 이루어줘.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괴로운 사람들을 제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겠다, 내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 아니면 뭐 돈 걱정 없이 뭐 호의호식하고 살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거는 생사를 잃을 수밖에 없어. 죽고 사는 문제밖에 안 돼. 내가 뭐 정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유식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말 잘하는 법을 배웠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 잘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럴듯하게 말 많이 해. 그래갖고 그걸로 막 교주같이 막 신도들 많이 늘어. 그래서 내가 뭐 떵떵거리고 교주 형상 하면서 살아. 근데 결국엔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밖에 안 된다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어리석은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 함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치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을을 만든 것 같이 도움이 되는 물을 마시라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배우고 좋은 음식을 갖다 먹인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짓거리밖에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역경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움으로 승화시킬 줄 알고. 대중생활 살면 이제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잘 됐거든. 저 사람은 고칠 게 많고 나는 고칠 게 없거든. 모두가 다. 그렇게 보면 이제 먹는 것마다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배우고 살면 그 사람은 다 우유를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우 부득어 주법이 우 부득어 주법이네 생경박상 하라. 또한 법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 지금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람, 법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 경박당하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가벼이 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라. 인지 어도에 유장하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갈지자는 그것이란 지시대명사예요. 갈지자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그 지시대명사 중, 갈지자 용법 중에 하나가 지시대명사,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에 장애가 있으면, 불능 진수하리니, 나아가 수행하지 못하리니, 절수 신지어다. 절대로 모른지기 삼갈지어다. 법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평소에 행동거지가 엉망이고, 뭐, 제대로 잘 못 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면서, 아, 뭐, 저 사람 얘기하는 법도 지랄 같구만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경전에 있는 말씀이라면, 부처님 말씀이라면,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으니까 틀렸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사람한테 단점 없는 사람이 왜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식달타, 아니, 저기, 저, 대바닷다 누면 단점이 있었잖아. 기억나죠? 네, 대바닷다가 부처님 법을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그 500명이나 따라가. 부처님 제자 500명이나.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인간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을 대바닷다는 부족하다고 얘기했거든. 왜 부처님은 고기 드시냐?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부처님은 잠자냐, 누워서. 잠자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바닷다가 걸고 넘어졌단 말이야. 그렇게 걸고 넘어지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흉 잡을 거를 잡아가지고, 흉을 잡아가지고, 아, 이 사람 법은 들을 게 못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도에 장애될 수밖에, 어디서 뭘 들을 거야, 그러면. 어디서 들을 데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수행해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법을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박함, 가벼운 마음, 가볍다라는 경박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삼가하고 꼭 삼가해야 돼. 논에 이르길, 이제 뒤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논에 이르되, 여인 야행에 죄인이 집거 당로어든, 만약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갈 때에 죄인이 횃불을 들고 있는 것을 길에서 만난다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죄인이 횃불을 들고 있는 것을 길에서 만난다면, 약이 인악고로, 만약 그 사람의 악한 것으로서 불수강명하면, 그 횃불의 광명을 받지 않는다면, 타객낙참 거이라 하시니, 구렁이에 빠지고, 참호에 떨어져 버릴 것이다, 라 하시니, 논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인이 어두컴컴한 밤에 햇불이라고는, 불빛이라고는 없는데, 햇불을 하나 만났는데, 그 햇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햇불에 빛마저도 부정한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예. 일단 어두우니까 그 불빛이 비추는 건 보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을 설하고 있는 스님이 평소에는 행동이 대차반인데, 불법은 어쨌든 잘 얘기해. 부처님 법에 맞게끔.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지. 행실은 따라 배우지 않고, 않더라도. 그죠? 그 말입니다. 문법지차에 법을 들을 때에 열이 박빙하여 마치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해서, 얇은 얼음을, 살얼음이 낀 데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끝 하나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무게가 어떻게 실리는지까지 자세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필수 측 이목 이 청 현음하며, 반드시 모름지기 이목을 기울여서 현묘한 그 말씀을 들으며 자세하게 한자 한자 그 뜻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목을 기울여서 듣고, 숙 정진이 상 유치라가, 정은 기울어진 마음이라고요. 기울어진 마음. 똑바른 마음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으로 기울어진 마음, 예. 그 기울어진, 그 정진, 내 기울어진 마음과 진이랑 티끌진짜라는 경계를 얘기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은 티끌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엔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죠? 예.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금덩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아끼는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티끌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엔 티끌로 돌아가. 그지? 그래서 저 모든 경계는 싹다 진이라고 합니다. 티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정, 이미 기울어져 버린 나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그 경계들을 숙, 엄숙하게 해가지고 상위치라가 항상 극한 뜻을 맛보다가 유는 극하다는 뜻이고 치는 그 뜻치자로 보시면 돼요. 극한 그 지금 스님이 말하고 있는 설법하고 있는 그 경전의 깊은 뜻, 불법의 이치들을 맛보다가 막숙 정진해가지고 일단은 불법을 들을 때는 마음은 마음에 그 기울어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바깥 대상들에 팔려가는 마음들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의 법에 집중해야 된다고. 집중해서 그 극한 맛들을 맛보다가 하당 후 그렇게 법문 들을 때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하당 후에 그 법당에서 내려온 뒤에는 묵좌 간지오되 묵묵히 앉아 그것을 잘 관찰해 보되 방금 들었던 그 법문의 내용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잘 관찰해 봐야 돼. 그냥 듣고 나서는 딱 이자뿌리고 그냥 입 닫고 모른 척하지 말고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더 점검해 보면서 강경하면서 하면 되니까 강경하면서 그 내용들 들었던 내용들을 가만히 내가 잘 관찰하되 여유 소유여든 만약 의심되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내가 생각을 잘 해보는데 의심되는 바가 있다면 방문 선각하며 널리 먼저 배운 사람들 여기서 선각이라는 것은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깨달을 깍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미 견성한 사람 그런 큰 스님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선배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선배로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성각자들에게 널리 물으며 척척조순하고 척이라는 것은 저녁에는 척한다. 척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하는 걸 척이라고 해요. 저녁에는 고민해보고 그래서 고민하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냥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깊이 깊이 저녁에는 누워서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한 내용을 탐구하다가 모르는 것을 계속 저녁에는 고민하고 아침에는 물어 아침에 이제 해뜨고 나면 이제 다들 일어나시고 나면은 선배들 찾아가면서 물어 두루두루 이게 무슨 뜻이냐 묻고 불남 사발이어다 불남 남자는 넘칠 남자거든요. 터럭남치도 넘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예, 왜 건너갔다란 말 쓰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뭐 끓지도 않고 넘쳤다는 말 쓰잖아요. 그렇게 넘친다는 말은 지 혼자 생각해서 지 혼자 만족스러워가지고 지 혼자 잘났다고 그냥 옳다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걸 남이라고 그럽니다. 내 혼자서 남한테 묻지도 않고 남한테 점검도 안 받고 아 이게 맞을 거야 이게 맞네 라고 스스로가 그냥 해가지고 아씨 내가 안다 라고 건너머 버리는 거 토록만큼도 넘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여시라야 이와 같아야 내가 능생정신하야 곧 가히 능히 바른 믿음을 넣어서 이도 위회자인저, 자연저. 도가 가슴에 품어진 자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야, 비로소 들을 때는 이목을 기울여가지고 그 소리를, 그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망상들을 다 조용하게 만들고 가장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섭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집중하고 있다가, 그리고 법문이 끝난 뒤에는 내가 깊이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관찰해가지고, 그래도 모르는 바가 있으면 멀리 묻고, 저녁에는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다가, 다음날 되면은 다시 또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물어가지고, 하나도 내 혼자 생각으로 그냥 넘겨짚어서 이게 맞다, 그러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해 가야, 비로소, 바른 정신이, 바른 믿음이 생겨서,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겨가지고, 도가 가슴에 품어진다고.